저기 루나 씨,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? 인수 씨, 내일 얘기해요. 나 지금 엄마랑 얘기 중이어서. 3차원이에요. 근데 부동산 친구분은 안 오시나요? 계약서를 써야 할 텐데. 그 친구요? 부산 갔어요. 아, 요즘 부산이 워낙 뜨지 않습니까? 계약서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. 미안하다고 미리 이렇게 저한테 다 써주고 갔습니다. 여기 빈칸에 미스장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. 이 집 주소랑 주민등록이랑 도장 갖고 오셨죠? 네. 왜 이렇게 떠는 거야, 이 아줌마? 아, 이건 마음 아프네. 나도 늙었나? 미안한 생각이 다 들고. 여기. 복비도 절약되고 일이 일사천리로 쫙 진행되니 보나마나 장대리라 베이커리 대박 날 겁니다. 전 대풍 씨만 믿어요. 법대 출신이시니 다 알아서 잘해주시겠죠, 뭐. 동필씨, 우리 어떡해. 밤새 여기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. 휴, 이놈아, 이 똥파리야. 어쩌자고 일을 저질러. 아들 자식 얘기도 안 하고. 이 나쁜 놈, 이 사기꾼 같은 놈아. 동필씨. 누님, 내 말 잘 들어. 말해봐. 난 돈도 없는 놈이야. 알아. 난 백도 없는 놈이야. 알아. 난 가방끈도 짧고 배우지도 못한 놈이야. 알아, 안다고. 알아. 그래도 날 사랑할 수 있어? 응. 나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어? 응. 나한테 숨겨둔 아들이 있어도, 총각이 아니라도 나한테 과거 가지도 용서할 수 있어? 과거? 과거라니? 동발씨 과거 있어? 에이씨, 그게 아니고, 만약 만약에 난 또 만약이라면 좋은 거 얘기해야지. 무슨 과거야? 만약에 로또가 된다면? 만약에 길에서 금덩이를 집는다면? 이런 얘기를 해야지. 과거는. 우리 서로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말자. 중요한 건 현재니까. 그렇긴 한데 사실 난 말해야 돼. 말하자. 말할 거야. 사실 난 전화 왔네? 언니, 사장님이 빨랑 들어오래요. 들어와서 얘기하재. 잘하면 동팔 오빠랑 언니 동팔씨, 동팔씨, 소영이한테 문자 왔는데 언니가 이해해주기로 했대. 빨리 들어요, 빨리, 빨리. 뭐? 빨리, 얼른, 얼른. 잠깐 좀 마시고. 지금 뭐 하는 거야? 맨 얼굴 가기 미안해서 그러지. 대체 이유가 뭐야? 이유? 인수 씨와 내 결혼, 길을 쓰고 서둘렀던 이유, 아니면 무조건 외국으로 떠나라고 부추긴 이유? 조심해. 형부 같은 멋진 남자를 누가 뺏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방심이야?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그냥 누나가 신경